자, 계속해서 이제 교재 10회 지인가요? 자, 관리계획부터 확인을, 용도 지역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첫 번째 주제이고요. 토지마다 항상 존재하는 개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색깔이 표져 있는 것이 저희 용도, 건별 용적률, 높이 이런 표현 강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이게 첫 번째 논의의 대상. 그래서 관리계획이니까 뭘 하자는 거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좀 이따 이 개념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요, 소위 입안에서 결정, 고시 등의 과정을 통해서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게 될 것이고, 지정되면 고시가 있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도출되게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 분류라고 하는 개념, 그 이제 메모 하나 하실 게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거기다 인구, 산업이란 키워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메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 총 21개인데요. 크게 4개 그룹, 그리고 3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종류 크게 분류하면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개발 등을 하자는 토지를 가리켜서 도시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농림 지역 나와 있죠.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 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왜 그러냐? 원래 법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원래 법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 보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뉘앙스만 보시면 돼. 주로 이제 농업 관련한 일들, 건물들 지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땅이 농림지역.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 키워드 보전하고 보육성,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고 보육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래 정의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육성 이런 표현 쓰는데, 외울 건 뭐라고요? 보존하고 보육성. 그래서 용도 지역은요, 총 21개인데 크게 분류하면 도시 지역, 자, 그다음에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 환경 보존 지역, 이게 3대 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 지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애매한 토지를 가리켜서 관리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애매한 토지 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하자니 좀 뭐하고 안 하자니 뭐 했을 때 그때 계획 관리 지역이라는 걸 지정을 하게 됩니다. 농림 지역으로 지정을 하자니 뭐하고 또 그렇지 또 지정 안 하기도 애매했을 때 생산 관리 지역을 지정을 하고요.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바로 보전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용도 지역 다시 3대 축은 도시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요. 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애매한 토지를 계획 관리 지역, 농림적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토지를 생산 관리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토지를 보전 관리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외우셔야 돼.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3대 축이다. 그리고 애매한 토지, 자, 도시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 관리, 그다음에 농림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생산 관리,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전 관리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뉘앙스만 보시면 돼. 그 정의 자체 다 외울 수 있는 것들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 지역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심 축이 되는 것은 도시 지역이에요. 앞에서 도시 지역이라는 것은 인구와 산업이 키워드라고 메모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인구 산업에서 앞으로 개발, 자, 현재 개발이 되어 있거나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적으로 보고요. 우리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이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건물 지을 때 주로 주거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라고 하는 것을 주거 지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상업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라는 것을 상업지역, 공업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는 것을 공업지역, 상대적으로 개발하지 마라라는 토지를 용도 지역을 우리가 녹지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크게 또 분류하게 되면 주상, 공, 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주거 지역. 자, 총 6개인데 크게 3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요. 자, 두 개로 또 세분되네요. 그래서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1종과 2종. 해서 단독 주택 중심의 양원 추구 환경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이때 바로 1종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한다. 공동 주택 중심의 양원 추구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이때 바로 2종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내 토지가 1종 전용 주거지역은 주로 뭘 지어라? 단독 주택을 지어라.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주로 뭘 지어라? 공동주택을 지어라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반 주거지역이요. 층수에 따라서 1, 2, 3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해서 저층이라는 것은 4층 이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중층은 16에서 18층, 그다음에 중고층은 층수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일반 주거지역 층수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분류를 하고요. 마지막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주거기능 외에 상업기능,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중에 주거지역은 크게 전일준, 전용주거지역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 2, 3종,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세분할 수 없고요. 주거기능 외에도 상업기능, 업무기능 등을 위해서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땅 가지고 있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여기는 4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6개 검토해 봤고요. 공업지역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공업지역 보니까 전일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준공업지역, 경공업 외에 주거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가리켜서 준공업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공업지역까지 보셨고요. 이제 상업지역 보셔야 되죠. 상업지역은 전일준이 아니에요. 중심 일반 근린 유통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중심 상업지역이요. 가장 번화한 지역이다. 뉘앙스가 필요해요.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보다 조금 처지는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 그다음에 이제 근린 상업지역은 재래시장,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시장, 이런 뉘앙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주거지역은 전일준 등총 6가지, 공업지역은 전일준 3가지,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에서 총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심 상업적으로 내 토지가 지정됐다 그러면 대박인 거죠. 가장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녹지라고 해서 자생복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자연녹지 키워드요. 제일 뒤에 제한적 개발이란 표현 나와 있죠. 자연녹지는 제한적 개발. 녹지 중에서 그나마 개발의 개연성이 있는 토지를 자연녹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생산녹지는요. 개발유보라고 하는 거. 보전녹지는요. 보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서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보전녹지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관리지역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관리라고 할 테고요. 이렇게 해서 총 용도지역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용도 지역에 관련해서는요, 그 의, 어떤 경우에 어떤 용도적을 지정할 것인가, 소위 지정 기준이라는 게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는데 거의 답이 안 내요. 얘는 다 사이드로 내는 지문이고, 이 중에서 유일하게 답을 뽑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 키워드 보전하고 보육성. 그래서 공법에서 옛날에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가지고 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 자원의 보육성 하면 좋을 텐데, 관광 자원의 개발 육성에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었고, 그 당시에 답이 됐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보전하고 보육성. 이렇게 외우시고, 27회던가요? 자,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용도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라는 것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 자원의 보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리고 도시 지역의 일부이다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죠. 그래서 용도적은 크게 도시 지역, 그다음에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3대 축이 되는 것이고, 애매한 토지 관리 지역 3개로 구분했었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은 크게 분류하면 주상공록, 그리고 총 16개로 세분을 할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밋밋하긴 한데, 이 용도 지역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직접 시험에 내지 않아도 앞으로 이제 토지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얘기 시작은 용도 지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땅 갖고 있다 그러면 몇 평이냐 이거 물어봤죠. 양으로 따지는 거죠. 겁나 무식한 작태입니다. 이유는 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 1만 평보다 자, 뭐죠? 중심 상업지역 100평이 훨씬 더 가치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부동산에 관해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을 때 토지 관련해서는요 반드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게 됩니다. 자, 비슷한 것이 우리 공간정보법 부동산 공시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공간정보법을 보게 되면 거기서 토지 지목 28가지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토지마다 각 필지마다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지목은요 개인이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질 변경 공사 등을 하게 되면 지목을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반 누가 한다? 행정청 결정 행정청이 하게 됩니다. 자, 주민은 이반에 제한도 할 수가 없는 토지가 없는 것이 바로 용도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출발점부터 용도 지역부터. 그래서 어떤 토지가 도시 지역이다. 그럼 앞으로 개발해도 좋다는 땅.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농림적 자연환경 보호 전적이다. 그럼 개발해서는 안 되는 땅.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토지의 종류라는 개념이고요.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갈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용도적의 종류라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의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 쟁점은 자연환경 보전적 요거 하나만 갖고 각종 시험에서 뭐 공법뿐만 아니라 부동산 학개론 이런 데서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출제 포인트를 삼고 있다. 왜 이걸 내겠어요? 자, 21개 중에 제일 마지막 규제가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사람들이 일종 전형 주거지역부터 외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외우는 게 뭐가 되겠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주구장창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대신 이거는 이제 쓱쓱 보시고 나서 뉘앙스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정의 자체를 외우는 것은 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용도적의 종류라는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개념 확인하겠습니다. 자이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는요 약 4년 내지 5년에 한 문제씩 구성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공법은 워낙 시험 범주가 넓기 때문에 자, 이게 4년에 5년에 한 문제 나와도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평가를 한다고요. 해서 자, 여기서도 그래요. 다 이걸 디테일하게 다 가는 게 아니라 딱 키워드 딱 끊어서 외우셔야 돼. 자, 기본부터 갑니다. 지금 용도적 21개 경우 수를 보셨는데 이 용도 지역을 이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함에 있어서 소위 관리 계획, 이반 그리고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죠? 용도 지역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해서 용도적을 한번 지정하고 또 이것을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시간들이 요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토지 이용 규제는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용도 지역부터 해서 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자, 공간정보법에 따라서 토지 신규 등록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땅만 보이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라고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지적해 드린 것처럼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과정 또 변경하는 과정 어마무시하게 긴 소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국토계획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이런 용도 지역 이반 결정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특별히 자 지정이 된 것으로 또는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예, 바다를 메꾼 경우입니다. 토지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요, 이반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그런데 자 거기 보면 색깔 입혀져 있는 게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명제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걸 외우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중에서 시험용으로 제일 중요한 가치를 가는 건 같으면이에요. 같으면. 자, 원래는 어떤 토지 바다를 메꿨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 지정하려면 당연히 이반 결정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고요. 근데 혹시 공유수면 같으면 혹시 같으면 어떻게 한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다르면 비슷하면 잘 모르겠으면 둘 이상에 걸쳐 있으면 다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원칙은 뭐라고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지금 토지가 육지가 이렇게 있고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메꿨습니다. 바다를 메꿀 때 아마도 매립할 때는 매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그거는 별개 문제로 육지, 이 토지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 각각 용도지역의 내용 혹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의 내용하고 자 혹시 이 매립 목적이라는 게 똑같다라고 했을 때 굳이 이 바다 메꾼 부분에 대해서 이반 결정 과정을 다 거칠 필요 없이 이때는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지금 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야. 주택자 하자는 건설에 좋다는 주거적이고 바다를 메꾼 목적이 주거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자고요. 이런 경우는 자, 용도적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가 매립 목적이 같잖아요. 같을 때는 굳이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주거적을 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히 어떻게 한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럼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게 빤해.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예, 답이 되겠고요.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공유수면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틀린 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라고요? 같았을 때만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답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비슷하면 다르면 둘 이상에 걸쳐 있으면 이런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되니까 답이 되는 건 딱 한 가지.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 외우시라고. 그래서 밑에 관련 기출문제 한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국토계획법상 공유수면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지금 뭘 찾아야 돼? 공유수면 뜨게 되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같으면 찾아봐야 된다. 같으면 2번 지문에 같으면 나와 있나요? 보니까 자 매립 목적이 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나와 있죠. 그래서 끝머리 보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틀린 거야. 그래서 이건 뭐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수면 뜨게 되면 뭐만 갖고 같으면 들어가야 된다. 같으면 어떻다? 이반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공유수면 뜬 뭐라고요? 같으면 바로 답 치고 들어가셔야 돼. 이게 이제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근데 옆에 이제 질문들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막 깔아줍니다. 그죠? 공유 수면 뜨면 뭐만 찾으면 된다고요? 같으면 설마 또 이렇게 되겠어요? 또 내도 더 답이 틀려. 왜? 이게 5년 정도에 한 문제씩 구성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읽어본다고 같으면 또 비슷한 경우 둘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아주 그냥 지랄들을 하는 거죠. 그냥 되게 간단해요. 용도지역에서 많으면 두 문제, 진짜 극단적으로 많으면 세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죠. 보통 두 문제인데 그중에 하나가 건필 용적률 문제니까 나머지 주제 가지고는 이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한 6개, 7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씩 내다 보면 5, 6년에 한 문제씩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뭘 고르시오?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무조건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만 가지고 답을 구성합니다. 그 질문 중에서 3번이라든가 4번 보면은 다른 경우 또는 뭐 있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5번인가 보니까 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등 나와 있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라고 해요? 같았을 때는 이런 이반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지정된 것으로 본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 뜨게 되면 뭐만 찾아야 돼? 같으면. 그리고 답은 결국은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옳게 내거나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서 틀리게 내거나 딱 정형화 돼 있어요. 넘어가요. 그 다음 편에 가서 도시지역 결정고시 의제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도시지역의 의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도시적이라는 것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개발 등을 하자는 도지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도시지역이라고 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 어떤 토지를 조사해서 인구의 집중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요 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지역에 산업의 집중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요?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역시 도시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앞에서 모든 토지 이용 규제는 뭐를 중심으로 굴러간다? 바로 용도지요. 해서 어떤 토지의 용도지역이 현재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뭐가 문제가 된다고? 지금 이 토지에다가, 자, 택지 개발 지구란 걸 지정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할 수 있나요? 했을 때 개발 못 합니다. 모든 토지 용도지는 뭐부터 시작하니까? 용도 지역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 토지를, 용도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 도시 지역으로 바꿔줘야지 어떻게 할수 있다?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신도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뭘 가지고,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용도적 바꾸는데 몇 년씩의 기간이 소요가 되게 되면 빨리빨리 개발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 개발 지구는 특별히 뭐로 보자?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곳이 되는 것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한 그 순간부터 뭘할수 있다?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서 택지 개발 지구는요, 인구의 집중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는 개념 나와 있죠. 예, 산업의 집중, 공장을 많이 짓자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구 산업 관련해서, 인구 관련해서 택지 개발 지구, 그다음에 산업 관련해서 국가 산단, 일반 산단, 도시 첨단 산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 자, 이건 특별히 어떻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곳이 되는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세개더 있는데 읽지도 마세요. 왜? 이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 15년 동안 딱한 가지만 갖고 답을 뽑아요. 자, 택지 개발 지구만 갖고 답을 뽑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법조문은 택지 개발 지구가 다섯 번째지, 다섯 번째. 근데 제가 이제 공부의 편의로 해서 얘를 끌어올린 거고, 그럼 출제위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외울 때 뭐부터 쳐 외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다섯 번째까지 외운다고요. 그래서 출제는 그냥 대놓고 뭘 갖고 낸다고요? 택지 개발지. 그중에 우리 일반 수험생도 그렇고 뭐 출제위원도 그렇고 그나마 좀 들어본 게 뭐냐면 택지 개발지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 산단, 일반 산단, 도시 첨단 산단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택지 개발지구 이거 유일하게 출제위원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고 답을 구성해. 그 밑에 관련 기출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는 뭐만 찾으면 돼? 택지 개발지구. 답 5번이죠. 1번 왜 틀렸어요? 5번이 맞으니까. 2번 왜 틀렸어요? 5번이 맞으니까. 3번 왜 틀렸습니까? 5번이 맞으니까. 4번 왜 틀렸어요? 5번이 맞으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미련스럽게 이걸 가지고 지금 20배 한번 기어 나왔는데 이걸 갖고 다들 연구한다니까 이게 왜 틀렸는지 의미를 새기고 쿡쿡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낸다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대놓고 내도 공부 다 어렵들 어렵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아예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냥 법조문 갖고 얘기하게 되면 또 다들 생각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해서 다시 외워요. 그래서 지금 외울 거딱한 가지입니다. 자, 택지 개발 지역은 그냥 물어본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곳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가볼까요? 자, 원래 용도적 지정은 어떻게 한다?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원칙은 이반 결정. 두 번째, 택지 개발 지역은 특별히 물어본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곳이 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떤 지역에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택지 개발 사업을 안 하고요. 이걸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자, 경기도 광명, 시흥 인근 지역의 이명박정부 마지막 때 보금자리 주택지구라고 해서 분당급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없던 일로 돌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되면 특별히 뭐로 봤다? 도시 지역으로 봤다. 그러면 택지 개발 지구가 해제가 되게 되면 이때 도시 지역으로 갔던 것도 없애야 되죠? 돌려야 돼. 이걸 우리가 용도 지역의 환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기억해 주셔야 돼. 마지막 결론. 자, 어떤 지역이요?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택지 개발 지구에서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됩니다. 왜? 택지 개발 사업 지구를 지정한 이유는 택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택지 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굳이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을 존속시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해서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앞에서 타액지개발지구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용도적은 환원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타액지개발사 완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용도적이 환원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결론이라고 해서 자, 거기 여러분 교재 해제했다는 용도적 환원 나와 있죠?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개발사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환원되지 않는다 나와 있죠. 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 개발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 해서 25회 때이 질문은 그 옆에 이제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키워드 뭐라고요? 완료 들어가면 다 환원되지 않는다. 이 결론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봐봐요. 단계가 제일 첫 번째 용도적 지정은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는 특별히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0회 때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해서 세 번째 단계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용도적 환원된다. 요거 내면 안 돼요. 왜? 예외가 있으니까. 바로 개발사업 완료 있어서는 다 용도적이 환원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승전결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수험생들은 과정을 알게 아니라 과정 알 필요 없고 그냥 외울 게 뭐라고요? 개발사업 완료 들어가면 다 용도적이 환원되지 않는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이걸 공부를 처음 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뒤지게 가다가 중간에 뒤져버려요. 끝까지 못 가고. 해서 시험 문제는 항상 예외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출제를 해야 됩니다. 왜? 원칙 내게 되는 순간 출제 오류심이 붙게 돼요. 원칙 내면은 각각 예외 항목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림지역 결정고시에 대해서 관리적인 농업지역 지정되면 특별히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 질문이 있는데 얘는 뭐 나와도 한 번도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실 질문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해서 지금 외워야 했던 거공 있으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요거 하나. 그래서 공 있으면 뜬뭘 찾아야 된다고요? 같으면 택지 개발지역은 특별히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요거 하나. 그냥 완료됐을 때 환원된다, 환원되지 않는다, 환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쟁점만 달달달 외우셔야 돼. 절대 과정을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보통 수험생들이 그 과정 못 내니까 무슨 자기가 판사가 돼갖고 막 생각을 해. 얼마나 가소로운데요. 공부도 더럽게 못하고 공부도 더럽게 안 하면서 생각까지.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시국 보세요. 개판이잖아. 이게 뭐 누굴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건 아사리판이야, 아사리판. 왠지 아세요? 머리 나쁜 애들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능력 범주를 벗어나는 범주를 생각하면 안 돼. 수험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법 하나 보고 계시는데 한 과목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법 하나 목숨 걸고 할 것도 아니고 뭐 강의할 것도 아니고 설명할 것도 아니고 밤에 가서 과외하시나요? 내가 오늘 공부해 왔는데 내가 설명해 줄게. 왜 그런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답 딱딱 끊어서 내는 거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원칙은 안 된다. 원칙 내면 출제 오류니까 무조건 예외만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용도적 지정에 따라 행위전 이제 검토해 봐야 되죠. 자, 가겠습니다. 용도적 관리 계획 일정이고요. 이에 따라 행위전 건폐율 용적률 용도전 높이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 자, 근데 거기 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단부에 용도 지역에 따라 행위제한, 즉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은 자 마지막 조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이제 공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토지 용도지역이 정해지게 되면은 구체적인 행위자, 자 구체적인 숫자는 뭘 봐야 된다? 조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 해서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경우하고요, 뭐 경기도에 있어서 수원시 조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조례 얘기는 공법상 적다지 뭐 얘기를 크게 안 하고요. 어디에서 공인중개사법 가게 되면 확인설명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뭐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확인설명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건축물 밑에 용도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 등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한편
이 건폐율 용적률 등은 뭘 통해서 조례를 확인을 해라.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쟁점을 삼는 부분이 되겠고, 자 공법에서는 숫자 외우셔야 되죠. 자 13페이지인가요?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고 하는 거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해서 자이 얘기를 하려면 다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기본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 용도 지역은요 크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요. 도시 지역은 크게 주상공독 이렇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주거지역은요 전일준 이렇게 구분하면서 전용 주거지역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단독 주택 중심일 때는 1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 주택 중심이면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 2, 3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해서 존주거지역도 이렇게 존재했었죠. 이렇게 6개를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은 전 일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는요 자, 생, 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16개 순서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 있었고,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해서 이제 이 용도 지역의 순서를 다 외웠다는 전제하에서 나머지 숫자는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5, 6, 6, 5, 7 이게 주거지역 6개예요. 상업지역은요 9, 8, 7, 8, 공업지역은요 7, 7, 7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녹지 지역 3개 다20% 이하. 자, 그다음에 관리와 농림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묶어서 보통 도시 지역, 외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도시 지역, 외 지역의 경우, 자, 계획 관리 40% 이하고요, 생산 관리 20%, 보전 관리 20%. 농림 20%, 자연환경 보전 지역 20%, 이런 식으로 이제 5, 6, 6, 5, 7, 9, 8, 7, 8, 7, 7, 7다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적 40% 이하 이렇게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고 하는 거. 자, 주거지역 6개. 자, 100%, 150, 200, 250, 300, 500 해서 100%부터 시작해서 주로 50씩 더해가다가 상업적 요소가 강한 준주거지역에서는 갑자기 200을 뛰어서 500 됐었고요. 한편 중심상업지역 1500%, 일반상업지역 1300%, 근린상업지역 900%, 유통상업지역 1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근린상업적은 재래시장, 유통상업적은 도매시장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해서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 전일준 순서에 따라서 300, 350, 400 되어 있습니다. 녹지는요 100, 180에서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전 녹지.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관리 지역의 경우 계획 관리가 100% 이하고요. 생산 관리, 보전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각8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을 묻는 문제는 정말 최근의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이 숫자 자체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용도 지역의 종류 숙달되셔야 됩니다. 이게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 문제 이런 거 틀리게 되면 그건 이제 최소한 뭐 공법이라는 과목 한정하게 되면 상당히 까까발 노릇이죠. 이건 무조건 맞춰줘야 될 문제. 나온 100% 맞춰야 될 문제가 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이런 숫자를 외우시라고 중간중간에 잡다한 숫자들 몇개 있었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요. 뒤에도 별로 중요치 않고 숫자 중에서 다 뽑는 게 바로 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뭐 혼자서 열심히 해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용도 지역의 종류가 자유자재로 구사가 될수 있어야지 이게 이 숫자들을 매칭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5, 6, 6, 5, 7, 9, 8, 7, 8, 7, 7, 7다 20%의 계획 관리적 40% 이하, 100%, 150, 200, 250, 300, 500, 1100, 1300, 900, 1100, 300, 350, 400, 100, 180, 계획 관리적 100%야 나머지 다 80%. 이 외워봤자 아무 쓸모 없다는 얘기야. 용도 지역의 순서를 외우지 못하게 되면 이 숫자는 따로 누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용도 제한 얘기. 아, 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라 조례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버려야 될 문제 또는 풀 수 없는 문제, 무조건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건 이 얘기를 먼저 해봐야 돼요. 자, 거기 보니까 농림적 아니 거기 생산관리, 그다음에 보존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존적 건필 20에 용적률 80%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존적 규제가 똑같냐 했을 때 같지 않다고요. 같지 않다고. 같지 않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용도 제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도 제한에 관한 내용은요 보통 일반 기본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적 하나당 거의 A4 용지 한 페이지 허용되는 건물과 금지되는 건물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외울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의미 없어서 삭제를 해버렸고요. 지금 여기서 대신 외워야 될 게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토지의 종류라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종류로서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교재 수정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거기서 자 시설군 보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고요. 산업 등의 시설군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등의 시설군 중에서 온창공 위참여장 이렇게 가는데 그 일곱 번째인가요? 장례식 장이란 용도군 법이 개정이 됐어요. 장례 시설이란 용도군의 이름이 바뀐 상태입니다. 수정을 해 주셔야 돼서 장례 식장이란 용도군 이름이 장례 식장이라고요. 그게 법이 개정돼서 장례 시설이란 용도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통 시설의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요.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뭐냐면은 실제 건축물의 종류는 일반 교재로 편집한 거 보게 되면 약 15페이지 정도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페이지를 쓰면 외우냐? 그거 못 외우지. 그리고 세부 용도를 직접 많이 묻는 문제는 19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되고 잘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자 26회 때인가 27회 때 부동산 학개론에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뉘앙스 감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은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서요. 자 수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에서는 어떤 건축물에 관한 규제 편의성을 위해서 이 건축물을 30가지의 용도군 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가지의 용도군을 다시 9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걸 이름하여 시설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군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뭔 소리인가니 어떤 건축물을 그 이제 위에 있는 시설군이다. 창위이다. 라고 해야 되면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건축법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시설군요. 뼈대 잡아갑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의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그다음에 전기 통신 시설군, 그다음에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그다음에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영교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리고 그 밖에 시설군에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의 이렇게 9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순서가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자 먼저 자동차 관련 시설군 들어가는 용도군 하나밖에 없어요. 해서 이게 이제 시설군하고 용도군의 관계도 이제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름이 비슷하게 가게 되니까 대강 금방 매칭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머리 글자 따는 수밖에 없어요.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딱 하나 들어갑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것 들어가고요. 예, 어떤 건축물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등의 용도로 활용을 한다. 주차 타워로 활용한다. 그럼 그건 뭐라 부른다? 자동차 관련 시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출제하는 포인트는요. 운전학원, 정비학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운전학원, 정비학원 얘는 지금 현행법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중에서 자 거기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을 찾아보시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교육 연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 교육 연구 시설 중에서 학교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요. 이 학원의 범주에 운전 학원, 모두 학원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전 학원은요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시 돌아가세요. 자, 자산 자문 연결 근적의 첫 번째 설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었고, 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 주차장 등 그리고 운전하고 무도원도 포함된다. 그 정도. 두 번째 시설군요.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자 운창공 위참여장, 운창공 위참여장, 운창공 위참여장 이렇게 7개 용도군이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운수시설, 공항, 항만 뭐 대표값 써놨고요. 어떤 건축물을 뭐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으로 활용해도 운수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고시설 공장은 큰 문제 없겠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주유소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어떤 건축물을 주유소 용도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소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운창공 위,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뭐 고물상 등큰 이슈 없고요.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헌당 그리고 주의하실 게 지금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용도군이 장례시설이란 용도군 이름으로 바뀐 상태고요. 장례식장이 문제가 돼요. 장례식장은 소위 묘지 관련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묘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묘지 관련 시설이 아니라 장례시설이란 독자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운창공 위참여장 7개 용도군 얘들은 바로 자, 두 번째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해서 발전 시설이 있고요. 통신 관련해서 방송 통신 시설에서 발전소 등을 가리켜서 발전 시설, 방송국 전신 전화국 등을 가리켜서 방송 통신 시설. 뭐 세부 용도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문화 및 집회 시설군이라고는 네 번째 시설군 갑니다. 그래서 이 문화 및 집회 시설에서 어떤 건축물을 공연장 등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문화 및 집회 시설 출전 포인트 동식물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 동물원, 식물원 등은 소위 이제 30개 용도군 중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분류를 하고 있고요. 비교하실 것이 자산 자문 연결 근지국의 그 밖의 시설군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예, 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는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어떤 건축물을 자, 축사나 작물 재배사 등의 용도로 활용하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근데 주의하실 게 동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바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중에 두 번째 용도군 종교 시설. 뭐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 종교는 문화의 한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위락 시설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래서 위락 시설, 밤의 문화라고 해서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무도 학원 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지노 영업소, 과거 시험 17회 때 관광 휴게 시설로 해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었고요. 카지노 영업소는 바로 지금 위락 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도 학원도 출제 포인트 이미 본 것처럼 자산 전문 영교 근주의에서 주거자 거기 외에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가서 보게 되면 다시 교육 연구 시설 학교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이때 학원의 범주에 무도 학원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해서 아까 운전 학원은 교육 연구 시설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시설, 그리고 무도 학원은 교육 연구 시설이 아니라 위락 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이때 무도 학원은 춘변 학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도장 무도 학원은 바로 위락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군으로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광 휴게 시설에서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바로 또 하나 관광 휴게 시설의 대표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산 전문까지 보셨고요. 이제 다섯 번째 시설군, 영업 시설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돈 내고 물건 사는데 판매 시설, 돈 내고 잠자는데, 자, 운동하는데 운동 시설, 돈 내고 잠자는데 숙박 시설, 돈 내고 또 자는데 다중 생활 시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중 생활 시설은 사실 시험 문제 내기 좀 애매한 부분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자, 어찌됐든 간에 판매시설, 백화점 등의 대표값, 운동시설, 뭐큰 이슈 없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호텔, 콘도 등의
주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텔 콘도 등은 숙박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자, 요거 바로 비교할 것이, 자, 그 밑에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중에서 수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련 시설 중에 뭐가 있다고요? 유스 호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유스 호스텔은 수련 시설로 분류를 하고요. 소위 숙박 시설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해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다시 돌아가서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 호텔, 콘도 포함되지만 유스 호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름 더럽게 길어진 다중생활시설, 요거 하나 나와 있죠. 이 다중생활시설이라는 용도군. 자, 그리고 세부 용도 다중생활시설. 이게 옛날에 뭐죠? 고시원으로 불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자, 이 고시원의 경우 이제 용어 자체가 다중생활시설로 바뀐 상태고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이란 용도군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 내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업시설군, 돈 내고 물건 산대 판매시설, 돈 내고 운동한대 운동시설, 돈 내고 잠잔대 숙박시설, 돈 내고 또 자는데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네 가지 용도군이 영업시설군.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서 보니까요, 교육 관련해서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이런 게 주로 교육과 관련한 개념으로 보여지고요. 복지 관련해서 의료, 그다음에 노후유자시설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연구시설, 자, 먼저 보니까 학교, 학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보면 이제 유치원 포함입니다. 과거에 이제 유치원은 한때 노후유자시설로 구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유치원은 바로 교육연구시설로 구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원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교육연구시설. 근데 이 학원의 범주에 운전학원, 무도학원, 재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전학원, 무도학원, 재배라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련시설 중에서 유스 호스텔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미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 야영장 시설에서 야영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야영장이 건물이 됐을 때 건물이겠죠. 그 건물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서 이게 이제 야영장 관련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 한 2, 3년 전에 화재 발생된 적이 있어서 몇 사람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법적 규제가 없다라고 해서 바로 건축법에서 야영장 시설이라는 용도군도 새롭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새롭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자, 그다음에 의료시설, 병원이에요. 자, 이 병원은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종합병원, 한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엄청 막 마약 진료소도 엄청 많아. 그냥 묶어서 병원 하면 다 뭐가 된다? 의료시설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병원 한번 보라고요. 의료시설로 구분을 하게 된다. 병원하면 의료시설. 바로 비교해서 의원 하게 되면 일종 근생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병원은 의료시설, 의원은 일종 근생시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유자시설, 뭐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교육연구시설과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이게 교육과 관련한 개념, 복지 관련해서 의료시설과 노후유자시설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다섯 개 용도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고요. 그러면 이제 근린생활시설군에 1종 근생과 2종 근생으로 분류한데, 사실 얘들을 뭐 1종 근생, 2종 근생 하나하나만 들어도 거의 뭐 14개, 말이 14개지, 거의 A4용지 한 페이지입니다. 그것만 무시하게 양이 많아요. 대표값, 자, 1종 근생의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의원 등도 존재하게 됩니다. 아까 병원은 의료시설, 의원은 1종 근생시설, 이렇게 구분하고요. 도쿄밖에 마을회관 등. 하여튼 뭐 19회 때 슈퍼마켓이 한번 출제가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종 근생시설에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공인중개사무소, 일반 음식점, 뭐 종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2종 근생시설에서, 이 근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대부분의 용도가 근생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거 업무 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주거 업무 시설군에서 일단 세부 용도군을 보게 되면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 공동주택,
업무시설과 교정 및 군사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특히 이제 부동산 학계론 영역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주택의 종류 분류하는 거. 단독주택에는 협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공관은 뭐 청와대 관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큰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협의 단독주택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험용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다중은 3층 이하에 330 이하,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에 160 이하. 이 기본 공식 외워두셔야. 특히 이제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자 건축물의 용도 분류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아까 무더운 운전학원을 갖고 출제가 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주택의 종류 분류예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3층 이하에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3층 이하에 600 62야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다가구주택하고 나중에 다세대주택이 겁나 헷갈려요.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요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 관리사무소에서 가끔 그런 안내 멘트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해서 자, 그 집에서 나가실 때 반드시 가스불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멘트 하면서 옆동에서 좀 며칠 전에 화재 발생해서 이렇게 쌩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세대 내 가스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 날 나와요. 그래서 포인트 세대라고 하는 것뭔 소리냐? 우리가 법에서 공동주택을 살 때는 보통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요. 단독주택을 살 때는 호 또는 가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단독주택의 일종이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다가구주택은 나중에 부동산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요구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 얘기를 할 때. 자, 다가구주택. 자, 이게 이제 소유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분해서 매도하는 경우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그 주택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덩치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뭐 이런 게 이제 세법 영역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일단 공법에서는 다가구라고 하는 거, 다가구 3층 이하에 660 이하, 그다음에 다중주택은 3층 이하에 330이야. 특히 이제 학기론할 때 필요한 쟁점이라서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다세대 연립 아파트에서 아파트 다섯 계층 이상의 주거 용도로 쓰이는 거. 연립과 다세대요. 자, 4계층 이하가 공통점이 될 것이고, 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을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다세대 연립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일종 전용 주거지역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게 있었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포인트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해서 저층은 4층 이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의 주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라고 하는 거 바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그 4층까지만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내용들이 소위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지역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뭐그 정도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시설에 국가지자체 청사, 시청 청사, 구청 청사 이런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오피스텔도 바로 업무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오피스텔은 저기 이제 곳곳에 문제가 되죠. 이제 나중에 이제 주택법 가보게 되면 준주택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가게 되면 중개보수 요율이란 데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요율, 주택행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중개보수 요율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그 요율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령을 보게 되면 자 1000분의 공가요 0.9% 범주 내에서 자 협의해서 결정한다. 근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죠. 물론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하여튼 오피스텔에 있어서는 자 매매에 있어서 자 1000분의 5인가요? 그다음에 임대차 1000분의 4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계산한 문제로 27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정 및 군사시설은 큰 쟁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 전문 연교 건축 그 밖의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고요. 축사와 작물 재배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동물원, 식물원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9개 시설군, 30개 용도군에 관계 보셨고요. 이게 이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토지 종류로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됐었고요.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게 논의가 전제가 돼야 돼. 해서 앞에서 이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토지 있다, 땅 갖고 있다, 그럼 몇 평?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용도 지역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자, 건물 갖고 있는데 1,000평이야 부러울 거 없습니다. 창고 이런 거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호텔이다. 그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되겠죠. 뭐 주택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요. 첫날에 제일 힘든데요. 토지의 종류, 그다음에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여튼 땅 얘기하면 항상 용도 지역 얘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얘기를 할 때는 이 건물의 종류가 무엇인데 이런 얘기를 항상 먼저 한다고 해서 요거 바로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 관련된 한두 개 가서 체크해 볼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요. 자, 183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인가요? 가면 자, 그런 거 나와 있죠. 다중 이용 건축물, 그다음에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는 개념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 해서 거기 보니까 다중 이용 건축물에서 16층 이상인 건축물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쭉 종류가 나와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 동식물원 제외 나와 있죠.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동식물원은 뭔지 모르지만 다중 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딱 결론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해서 16층 이상이면 용도 불문하고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였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구성할 때는 이렇게 내겠지. 자, 다음 중 다중이용 건축물 아닌 걸 고르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그때는 답이 뭐가 된다고요? 동식물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뭐는 제외한다? 동식물원. 규모가 얼마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 나와 있어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깔아주면서요. 종류가 쭉 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서 뭐는 제외한다? 동식물은 제외라고 돼 있죠. 해서 지금 건축물의 종류를 보셨는데 최소한 다중이용 건축물이 뭔지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뭔지 모르겠으나 동식물은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혹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끊어서 외우셔야 된다고. 이걸 어느 세월에 건물의 종류를 외우고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지. 학원 선생도 못 외우는데. 해서 다시 돌아와요. 지금 건축물의 종류 얘기를 하면서 동식물은 아까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 즉 동식물은 뭐죠? 동물 식물 관련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비교해서 한번 확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용도 제한 얘기 들어가야 되죠. 앞에서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라고 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이 있었죠. 그리고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21개 용도 지역별로 각각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주 또는 금지되는 건축물의 범주를 우리 국토기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결국은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요 그 밑에 문제 나와 있잖아요. 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런 거못 풀어요, 못 풀어요. 일반 수험생이 절대 풀수 없어요. 해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 갔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뭘 찍어야 돼? 다른 거 모르죠. 아파트는 뭐야? 주택이죠? 아파트는 주택이죠? 그러면 확률상 어디서 봐야 돼? 주거 지역 중에 찍는 거예요. 근데 굳이 분석하면 일종 전용 주거지는 뭡니까? 단독 주택 중심. 그러니까 아파트는 공동 주택이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는 아파트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가 나와 있겠죠. 자, 일종 일반 주거는 아까 얘기할 때 4층이야. 저층 중심에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이렇게 정의했다고요. 아파트는 다섯 계층 이상이 바로 주거 용도입니다.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는 아파트 설치할 수 없다고. 그럼 이제 준주거 찍고 마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각각 이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자연환경 보호전지에 뭐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게 법조문이 거의 뭐 30페이지 이상을 외워야지 이런 문제를 풀수 있는데 절대 외울 수 없어요. 그럼 이건 버리는 문제야. 제가 아까 국토기획법에서 12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9문제, 8문제 그 정도 풀면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엿먹으란 문제가 바로 이런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용도 제한을 외울 수는 없어. 이건 이제 건축물의 종류를 암기함으로써 뒤에 건축법 할 때도 필요하고
이 건축물의 용도를 이해함으로써 대충 찍어보는, 그냥 눈 감고 찍는 게 아니라 대충 감 잡아보는 고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자, 고 정도까지 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용도지역에 따라서 발생하는 규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에서 도출이 되고요. 그 외에 자, 이 건폐율 용적률에서 층수제한, 그래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21개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자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자연 환경 보호전역. 그래서 용도 지역에 지정되지 않게 되면 이때는 가장 규제가 센 자연 환경 보호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 나와 있죠? 한편 도시 지역은요, 주상 공로 등총 16개로 세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 가장 규제가 센 지역 뭐라고요?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예, 그리고 관리 지역은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리 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뭐라고요? 가장 규제가 센 바로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자, 요 얘기 한때 되게 유행했던 문제, 한 19회 때부터 22회 때까지 거의 도배했던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 지금 이게 법정 순서거든요.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게 되면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가장 규제가 센 보전 녹지, 관리 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가장 규제가 센 보전 관리. 그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게 뭐라고? 보전 관리가 있다. 그래서 옆에 지문 쫙 깔려 있는데 4, 5번, 6번 지문, 그리고 자, 올케도 해서 관리 지역만을 갖고 계속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외워야겠지만은 그중에서도 답을 찍을 때는 지금까지는 100% 뭐만 가지고 관리 지역을 갖고 출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 5번 지문을 보니까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용적률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틀리게 뽑았죠. 용적률이든 건폐율이든 뭐든 간에 답을 하고요. 보전관리지역. 자, 6번 지문 또 틀리게 뽑았어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데서 틀리게 뽑았다고요. 그리고 그 본문에 22회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이것도 답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옳게 뽑았었고, 한 번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틀리게, 또한 번은 생산관리에서 틀리게 뽑았다고. 중간에 건폐율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용적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주어수로 주어수로 끊어가시라고. 그걸 디테일하게 읽게 되면 마음 막 점이 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다시 갑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 자, 아예 지정이 없으면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녹지, 관리가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 지금까지 100% 답은요, 관리지역을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 빼먹은 게, 여러분 교재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지금 10페이지로 가면 용도 지역 관련해서 지금 출제 포인트로 하나 자세히 설명 안 드린 게 바로 용도 지역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중심 상업지역은요, 90에 1500이 되어 있었고요. 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경우 20에 80 이런 식으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면서 중심 상업지역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간에는 다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해서 이 얘기. 해서 용도 지역에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중요한 포인트 정리하면 됐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 용도 지역과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요거 하나. 첫 번째. 요즘에 잘안 내요. 이 얘기는 주로 이제 정책론 관련해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두 번째. 자, 용도 지역의 의 가지고 분명히 종류는 다 알아야 되는데 직접 시험 문제 답을 뽑았던 것은 자연환경 보호전적 보천하고 보육성 이래 봤었고요. 세 번째, 자, 지정 절차상의 특례 관련해서 묶어서 가야 되죠.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적으로 의지한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해제가 의지되면 원래 용도적 환원돼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개발사업 완료의 경우 용도적 환원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건폐율 용적률 숫자 외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건폐율 용적률 외에도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거, 건축법인 내용을 땡겨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전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되고 보전 녹지 관리지역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라고요? 보전 관리지역에서 해서 용도적이 지정되지 않게 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관리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 요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용도 지구부터 갑니다.